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오늘은 한번 배우고 습득하면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어 평생 도움이 될 만한 염색 이론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영어는 보너스. 자, 왜 우리는 이론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첫째, 반복되는 실수를 줄입니다. 저희가 재교육 기간을 찾는 이유죠. 해박한 지식 및 이론만이 경험으로 커버 못하는 이 문제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남을 가르칠 수 있죠. 지식은 혼자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반드시 나눠줘야 되고 시기 경쟁이 아닌 다 같이 발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탑으로 올라간 그 모든 명사들이 탑 스타일리스트라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분들은 아주 그 지식 습득이나 이런 거에 오픈돼 있고 나눠주는 것도 되게 오픈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론 플러스 경험이 완벽해지면 스스로 우뚝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일단 염색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됐죠. 예를 들어서 뭐 클레오파트라는 헤나를 써서 붉은 톤을 본인 머리에 입히기도 했고요. 뭐 로마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염색을 해왔었고 그 쭉 그냥 그런 식으로 고대 방식으로 염색을 하다가 1800년도에 독일의 교수 윌헬름 본 호프만이라는 그 교수와 그의 학생 윌리엄 헨리 펄킨이 우연한 계기로 퍼머넌트 염색약을 만들었죠. 퍼머넌트, 여기서 퍼머넌트는 영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연한 그 계기로 만든 그 퍼머넌트 염색약을 아직까지 저희가 현대까지 쓰고 있죠.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염색, 두 번째는 영구적인 염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빨주노초 바람복, 그리고 볼 수 없는 영역의 색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선이라고 그러죠. 그 울트라 바이올렛. 그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지만 뭐 아시고 이렇게 계시겠지만 색은 감산이고 빛은 가산입니다. 그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명도가 떨어지고 명도라는 말은 밝기죠. 왜냐면 빛이 줄어들어서 명도가 줄어들면 그 밝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가산.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빛이 아니라 여기서 색이죠. 색은 저희가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색은 어두워집니다. 앞으로 염색하실 때 되게 뭐지 생각을 잘 하시고 이 부분을 생각을 잘 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컬러 법칙에서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1차색, 2차색, 3차색. 영어로는 primary color, secondary color, 그리고 tertiary color라고 1차색, 2차색, 3차색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염색 뭐 교육이 가면. 그리고 뭐 1차색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yellow, red, blue가 있고 pure color라고 그러죠. 이게 원색이고 그 특징은 원색들은 다른 컬러를 믹스해서 이 원색들을 절대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원색들을 가지고 다른 컬러들을 다양한 컬러들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원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단 세컨더리 컬러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오렌지, 그린, 바이올렛이 있죠. 오렌지는 빨간 플러스 노랑이고 녹색은 파랑 플러스 노랑, 보라색은 빨강 플러스 파랑입니다. 그 다음에 터시에리 컬러, 3차색에는 여섯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다는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뭐 영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yellow orange, red orange, red violet, and blue violet, blue green, yellow green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컬러 윌은 항상 핸드폰에 소지하셔서 숙지하거나 외우기 귀찮으신 분들은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색은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섞으면 이 색이 나오겠구나 말이죠. 존이는 머릿속에 있죠. 제가 미술대학 출신이거든요. 미술대학에서는 이 염색약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 좀 컬러에 좀 익숙한 편이에요. 두 번째 웜 컬러 그리고 쿨 컬러 톤이죠. 이 컬러를 위해서 색깔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쿨톤, 차가운 톤, 그리고 웜톤, 따뜻한 톤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크게 그 차가운 톤에는 그린, 블루, 바이올렛이 있고 웜톤에는 옐로우, 오렌지, 레드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차갑고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중간에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색깔을 가진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하나는 옐로우, 그린, 다른 거는
또 다른 하나는 바이올렛 레드입니다. 보통 저희가 고객을 볼 때 크게 이 사람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분류를 하죠. 보통 피부톤하고 머리색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요. 거의 맞아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모든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특히 아시아 계통에서 이게 쿨톤인지 웜톤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도 한국에서 일을 했지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팔꿈치를 손 고객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팔꿈치를 이렇게 걷은 다음에 고객들 여기 베인이라 그러죠? 핏줄들을 한번 보세요. 이 핏줄들을 보면 이 핏줄이 블루톤이면은 그래도 쿨톤의 고객님이고 이 핏줄이 그린 색깔이 난다 그러면은 약간 웜톤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색깔을 쓰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얼굴 그 톤하고. 근데 만약에 둘 다 이게 봤을 때 블루하고 그린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뭐 뉴트럴이라고 어떤 색깔을 써도 어느 정도는 다 맞아떨어져 뭐 어색하지 않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컴플리멘터리 컬러라고 보색이죠. 보색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 트렌디한 염색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이 보색이 빠질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 미용사들이 이 보색 개념을 모르고 그냥 이걸 쓰면 이걸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지금부터는 좀 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탈색하고 나서 그 요즘에 발레아주나 뭐 엄브레 뭐 아니면 밝은 색깔 막 백모 뽑기 뭐 하얀 머리 뽑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할 때 여러분이 지금 탈색을 하고 나서 탈색 뭐 두 번 세 번 하시죠. 뭐 아니면 뭐 한 번 두 번 하시고 탈색을 하고 나서 뭐 노란색 예를 들어서 뭐 8레벨 9레벨 노란색 옐로우 색깔이 나왔을 때 더 이상 뽑아도 되지만 더 이상 그 탈색 한 번 더 하면은 더 잘 나오겠죠. 그렇지만 손상이 많이 가죠. 손상이 이 많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그 레벨을 뽑아놓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올렛을 씁니다. 바이올렛 계열, 보라색 계열을 쓰면 노란색, 보라색이 보색이죠. 이 보색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끔씩 이게 한 라인 레벨에서 예를 들어 보면 그 9레벨에서 9레벨 정도 밝기에서 이게 두 색깔이 만나면 이게 보라색이 옐로우를 잡아먹으면서 이게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없어지면서 아주 밝은 약간 쿨톤 뭐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보라색을 어느 정도 캔슬이 되죠. 캔슬이 되면서 옐로우기가 없어지면서 좀 더 그러니까 레벨이 밝아지는 그런 착시 현상 같은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염색을 하다 원치 않은 색깔이 나왔어요. 아 뭐야 이게 이 색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린 색깔이 나왔어요. 그린 색깔 누구나 안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그린 베이스의 색깔이 약간 녹색 기가 도는 염색 색깔이 나왔어요. 되게 싫어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붉은 톤을 써주면서 보색인 붉은 톤을 써주면서 캔슬을 시키거나 아니면 중화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뉴트럴한 그런 브라운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보색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심화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보색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을 준비 중인데 그때는 뭐 실전을 포함해서 보색을 어떻게 보색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살롱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나중에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characteristics of color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참 설명하기가 그래요. 이게 해석이 조금 한국말로 하면 좀 애매해서 제가 일단은 뭐 제가 characteristics라고 특징 컬러의 특징인데 보통 그 염색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염색약을 구분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뭐 hue라고 그러죠. 색조에 따라서 색조 그리고 level or value라고 그러죠. 이게 밝기 정도 명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intensity라고 그거는 이 색깔의 색이라고 그러죠. 뭐 색감이 얼만큼 진하냐 뭐 색감이 얼만큼 연냐 이
투명성에 관한 얘기죠.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하면서 그 저희가 쓰기 쉽고 뭐 이렇게 잘 할 수 그러니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 염색력들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염색 그 기본 기초 이론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휴 그 염색약을 분리할 때 많이 쓰죠. 보통 블루면은 어떤 염색 그러니까 염색약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제가 쓰고 있는 염색약은 레드캔이에요. 레드캔인데 레드캔은 이 염색약을 알파벳으로 가죠. 알파벳의 첫자 블루면 B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B, 9B 이러면은 1레벨의 블루 아니면 9레벨 밝기의 블루 이런 식으로 가죠. 뭐 예를 저는 로레알이나 웰라 써봤는데 거기는 이제 숫자 시스템이죠. 숫자 시스템에서 숫자 시스템으로 나오는 그런 염색약 회사들은 그것도 뭐 익숙해지면 금방 알죠. 뭐 예를 들어서 5는 레드, 뭐 7은 오렌지 뭐 이렇게 가죠. 그런 것들을 뭐 분류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level and value는 뭐 염색의 아시다시피 염색의 밝기, 명도라고 그러죠. 그 예를 들어서 명도는 뭐 1부터 뭐 10까지가 보통 있고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뭐 12레벨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보통 저희 그 에듀케이터 북미 쪽의 에듀케이터들은 9레벨 이상 10레벨은 없다고 그래요. 9레벨 1부터 9레벨까지가 색깔이 있고 그다음부터 10은 뭐 색깔의 옅은 정도가 이렇게 점점 페이딩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색깔이 1부터 9잖아요. 그래서 1부터 그건 염색약 만드는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 저희가 뭐 이론에서 얘기하기는 1부터 10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레벨이 가장 어둡고 뭐 10레벨이 가장 밝고. 그래서 보통 저희 그 한국 분들이 보통 보면 제가 보면 보통 어두우면 뭐 2레벨 아주 다 어두우신 분들은 2레벨부터 한 4까지 4레벨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2부터 4.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레벨 정도 됩니다. 에이션 헤어들이. 그리고 뭐 노란색이 색 그러니까 3 기본 1차 색으로 보자면 노란색이 가장 밝고 밝아서 뭐 라이트 컬러라 그러고 그리고 레드 컬러 붉은색이 미디움 컬러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블루 컬러가 아주 밝은 색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은 없지만 알고 계신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미용실에서 쳤을 때 뭐 보통 뭐 레드 브라운 해주세요. 뭐 붉은기 띠는 브라운 해주세요. 이러면 보통 저희가 한 뭐 5, 6, 7 레벨로 가죠. 보통 7까지는 안 가도 보통 한 4, 5, 6, 7, 4, 5, 6 그리고 뭐 밝게 빼려면 저희가 뭐 그걸 쓰죠. 그 블리치를 쓰는데 블리치를 쓰면 점점 빠지다 보면 옐로우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밝은 색깔에서는 그 옐로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블루 블랙 완전 1레벨이죠. 거의 뭐 아주 달큰한 색깔. 그래서 옐로우, 레드, 블루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인텐시티라고 그러니까 색깔의 그 색이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인텐시티 색이는 색조의 색이는 그 밝고 어둡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연관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밝고 어둡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얼만큼 진하냐, 얼만큼 연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블루 물이 있어요. 블루색 염색 있는데 거기 물을 점점 타면 옅어지죠. 그러니까 진하고 옅고 옅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뭐 저희가 제가 학교에서 미용 여기 미용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일단 기초 이론밖에 안 돼요. 이건 아주 기초 이론이고 시간을 많이 소비할 필요는 없지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초 이론 특히 컬러 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저희가 제가 여기 넘어와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러니까 많이 느끼는 건데 한국은 좀 염색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청담동이나 지금 제가 뭐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청담동에서 뭐 유명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염색을 하는 그걸 봤는데 뭐 나름 잘하시는데 막 아우
엑셀런트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 이미 제가 여기 캐나다 넘어와서 이 염색 시장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 눈이 이미 높아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어 뭐 이거는 별론데라고 생각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어 한 미용 시장이 발달이 그러니까 염색 시장이 발달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관심이 떨어지고 교육도 떨어지고 한국은 거의 뭐 커트 아니면 펌이죠. 커트 펌 커트 펌 커트 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갔었고 근데 뭐 이제는 염색의 시대도 염색의 시대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염색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뭐 비비드 컬러 그 뭐 그런 볼드 톤이라고 볼드 색깔이라고 그러죠. 그 아니 막 그 빨간 초파람보 뭐 이런 색깔이나 아니면 뭐 밝은 톤의 옴브레 뭐 굳이 밝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밝은 톤의 옴브레나 발레아제 이런 것들이 어 분명히 지금 제가 한국에도 인스타그램 한국 분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들었던 게 염색이 가장 어렵다. 모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염색이 가장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초적으로 이론을 알고 들어가고 어 저희가 그 이론에 근거를 해서 작업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뭐 더 발전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색 교육 뭐 게을러 하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뭐 기초 이론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좀 더 뭐 염색 디자인이나 디자인 하는 거나 뭐 이런 것 쪽으로 좀 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어느 정도 기초 이론들이 끝나면 제가 이제 실기를 보여드릴까 해요. 뭐 저기 뒤에 여기는 지금 이 공간은 제가 어 저희 집입니다. 저희 방이 아니라 저희 제 개인 어 미용실입니다. 집에서 하고 있는 저는 그 3잡을 가지고 있죠. 집에서 손님도 받고 뭐 개조를 했어요. 여기 저희가 필요 없는 공간인데 집에서 뭐 개조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좀 지저분하죠. 개조를 하고 1인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밖에서 해외 현지 미용실 일을 하고 강의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쁘게 살려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뭐 시간 나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되면 뭐 제 꿈이 더 높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그 꿈 잊지 마시고요. 어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절대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길이 보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 뭐 아 나는 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발을 드시고 어 친 몇 년 차인데 제가 미용 경력이 아직도 저렇게 가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좋은 주말 되시고요. 부활절 되시고 저는 다음에 최대한 빨리 다른 그 이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